하이, 안녕하세요. 2년 아주머니의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빠바바. 안녕하세요. 아, 지금까지 일하냐고 아침도 못 먹고 지금 점심 먹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아침에 4시 반인가 일어나고, 초저녁에 자서 제가 10권 자고 일어났는데 12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고, 그리고 쭉 했죠. 쭉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정말 많더라고요. 아, 눈이 막 들어가, 눈이 막. 아, 이렇게 일을 하던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복이 참 많아. 일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일 안 해야지 해도 일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좀 허전해요. 심심해요. 그래서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 또 마음 정신적으로 이렇게 심란할 때 집중할 수가 있고, 머리를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정영님? 네? 아니, 땡큐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지금 오전에 제가 뭐 했지? 오전에 하루 동안 되게 바빴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원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내려왔는데 또 이쪽에 또 직산에 또 제가 아는 대표님이 또 보자고 해서 지금 이쪽으로 바로 왔거든요. 원래는 좀 몸이 안 좋아서 쉬려고 했는데 좀 쉴 수가 없네요. 아, 오늘 금요일이죠? 맞아. 오늘 업무를 많이 봤어요. 제가 오늘 금요일 날. 오전에 또 힐링하우스 2호점 또 프린세스 하우스 청소하고 곤충 나올 거야. 또 여기 본점 신부점에 있는 본점에 와서 또 업무 또 보고 또 아이들 또 영치금 보내고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렇게 소소한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블루투스죠. 그러면 안 들릴 텐데. 어쩐지 이상하더라 했는데 귀가 울리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짜자잔, 제가 이제 점심으로는 김밥을 먹어요. 보실래요? 짠, 짠, 짠. 하이 수봉님, 하이 태그님. 오늘의 아점은 김밥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김밥은 언제나 먹어도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맛있는 음식이죠. 왜냐하면 우리 세대에는 소풍을 갈 때 엄마가 김밥을 싸주셨죠. 김밥만 싸서도 옛날에 우리 50대에는요 김밥만 싸가지고 가서 먹어도요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뎅. 태그님 하이, 석사님 하이. 네, 고맙습니다. 안섭님 하이. 발음도 안 돼, 발음도. 아유. 하나, 둘, 셋, 짜자잔. 네, 오뎅. 오뎅도 우리의 영원한 고향의 추억의 맛이죠. 아우, 침 돌아가네요. 아, 배고파. 오늘은 되게 날씨가 포근한 것 같아요. 영하 10도에 갔다 오더니 뭐 2도, 3도, 뭐 5도는 포근하더라고요. 역시 극한을 체험하면 그보다 못한, 그러니까 그보다 한 것들은 다 그냥 쉬운 걸로. 아우, 맛있어요. 국물이 끝내주는데요. 해장이 되네요. 하이. 어제 곱창 먹었거든요. 저녁에 곱창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성황곱창집에서 곱창 먹었어요. 어제는 불교대에서 오전 수업하고 오후에는 자원봉사하고 되게 바빴어요. 그래도 머리 또 다듬고 아픈데도 쉴 수가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오, 제가 좋아하는 치즈 김밥이에요. 제가 치즈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떡볶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12월에 되려면은 해서 수정했는데 이건 왜또 다시 해야 되는지. 그럼 백반도 파네요. 백반 6,000원. 야채김밥 2,000원. 참치김밥. 멸치 꼬마. 꼬마 김밥 여기 됐다. 떡볶이도 맛있는데. 하이. 펜슈. 펜슈님? 하이. 저기요, 사장님, 간장 없을까? 간장. 없는 거야?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냥 간장, 날간장 주세요. 대표님, 드세요. 나밥 먹었어. 뭐 드셨어, 잠깐만. 맛있는 거 시켜 먹지. 맛있는 거, 이게 맛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저거 내가 이제 돈 드릴게. 싼 거는 제가 내도 되는데. 저 1,000원짜리 있어요. 간장을 네, 이거 간장을 찾으시네. 오뎅에는 간장을 찍어 먹어야 돼서. 격식은 맞네. 격식은 차리는 걸로. 하면님, 우린 격식을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한 끼를 먹어도? 저기 네, 오뎅이 날라가. 전기가 나가가지고 누전되는 모양이. 그래서 기술자가 오기로 했으니까 저기 하시오. 식사하고 천천히 보세요. 볼 테니까 가 계시고 내가 시간 봐서 전화할게. 맛있게 드시죠. 네. 들어가세요. 네. 가세요. 먹고 갈게요. 나 요즘에 건물이 얼음이 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건물들은 간이식이나 이런 건물들은 누전이 되나 봐요. 여기 제가 뒷산 수월리인데 여기 부영 아파트에서 제가 신조살이 여기서 살았거든요. 21년 전에 오늘 여기 왔어요. 고향에 또. 수원 갔다 오고 또 직산 수월리 오고요. 맛있어요. 나 지금 일보로 나가니까 식사하시고 내가 전화 드릴게요. 그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단 잘 드시고 고민은 나중에 하는 걸로. 바로 와. 일단 좀 가서 쉬어야 될것 같아.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적절하게 쉬시고 적절하게 주시고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셨죠? 바이바이. 방송했습니다. 부영님, 간부님 저 나가거든요. 제 방은 유튜브에서 인연을 흘리치면서 나와요. 짜자자 이러고. 바이바이.